파르 제거제. 일단 먼저 뿌렸고요. 어떤 거냐? 바로 요거.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좀 뿌려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슬슬 녹죠? 이렇게. 많이 뿌릴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껏 하다가 안 되는 부분만 더 뿌려주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더 뿌려야 되네. 아이 힘들어. 이렇게 뿌려두면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세차하고 바로 하려니까 힘드네. 그리고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결벽증입니다. 결벽증. 힘들어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워지죠? 조금 시간을 둬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또 요 뒷부분 특히 요런데 요거 아이 이놈의 결벽증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면 한 1, 2분 정도 기다리면 타르 이게 아스팔트를 많이 다니다 보면 아스콘들이 어느 순간에 덩어리가 져가지고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흰색 차는 진짜 관리하기 힘들어요. 하나 여기 이렇게 보시면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타르 제거제를 뿌려놓고 기다려보면 이렇게 번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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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바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얼룩지는 걸 받고 예. 이게 잘 보일려나 모르겠지만 이런 스크래치 그 다음에 여기도 스크래치 요거는 컴파운드로 해야 되는데 이런 컴파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운 양모 같은 걸로 많이도 필요 없고 한 쌀 조금 한 요 정도 아이고 보일려나 안 보이겠죠? 이 정도 해서 살짝 칠해놓고 그 다음에 요
앞쪽도 살짝 칠해놓고 주변부까지 너무 많네. 아이고, 그 다음에 싹싹.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마른 걸레로 주변부를 완전히 다 제거해주고 깔끔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세가 안 나와서 힘드네. 하나가 또 있네. 자, 여긴 조금 흉터가 있는데 나중에 날 때부터 해야 되겠어. 여기는 말끔해졌죠.